끝을 향하여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여 저와 청각장애가 있는 여동생은 아버지가 키웠습니다. 아버지는 술에 취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친구들은 멍투성인 저를 얼룩이라고 놀렸습니다.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출을 해 시장바닥에 떨어진 배춧잎으로 허기를 면했고 불 꺼진 건물에 숨어서 밤을 보냈습니다. 아버지에게 붙잡혀 집으로 가면 다락방에 갇혀서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했습니다. 영양실조로 몸이 약해 괴롭힘을 당했고 학습 능력도 떨어졌습니다. 공부에 흥미를 잃은 저는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을 크게 다치게 해서 경찰서까지 가고 말았습니다. 피해 학생의 부모님의 배려로 저는 처벌은 면했으나 학교는 그만두어야 했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고 검정고시를 준비 중 고등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. 그러나 아버지의 도박 빚이 다시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. 빚쟁이에게 있는 돈을 다 주며 전셋집을 비우고 쪽방으로 옮겼지만 그마저도 월세가 밀려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습니다. 모든 걸 포기하려니까 제 여동생이 눈에 밝혀 공사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버티다가 순간의 잘못으로 이곳에 왔습니다. 어느 날 여동생의 불편한 몸을 배려해 특별 면회가 주어졌습니다. 여동생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이며 취직해서 생활하는 의젓한 모습에 어찌나 미안하던지 제 손바닥에 괜찮아 라고 쓰는 여동생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기로 했고 지금은 용접 자격시험을 준비 중입니다.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아직은 젊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. 어둡고 긴 터널도 결국 그 끝은 밝을 테니까요.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. 저기 제가 이 감동 사연을 듣고 그 감동 사연자한테 제가 그 동감을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네.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한테 많이 이렇게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많이 좀 대들고 좀 했어요. 왜 이렇게 술만 마시면 이렇게 때리냐 그리고 살림들 다 때려부시냐 그랬는데 그러셨구나. 예, 그 참 감동 사연을 듣고 내 사연 같기도 하고 저도 많이 방황도 많이 하고 속도 많이 새기고 그리고 꾸준히 어쨌든 간에 저도 이렇게 헤쳐나와서 이 그 터널 끝 예, 저도 끝에 나와서 이렇게 굳건히 살고 있으니까 감동 사연 보내주신 분 진심으로 고맙고 용기 내시고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 예, 맞아요. 사람이 그런 곳에 몰리더라도 참 그래도 다행인 게 여동생 생각해서 용접시험 자격증을 딴다는 거.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또 열심히 살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생각보다 따뜻해요. 아, 그럼요. 예, 아무리 그렇게 좋지 않은 경험을 했더라도 또 어릴 때 얘기고 그걸 반성하고 좀 더 잘 살아간다면 에? 저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어머님, 아버님, 뭐 이웃집에서도 이렇게 많이 앞으로 그럼요. 많이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. 자,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네. 나쁜 사람은 소수입니다. 소수. 조금밖에 없어요.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건장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다는 거 이 준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, 계속해서 우리 또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